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네. 2020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즐겁고 긍정적이기만 한 영상들로 가득하기만을 소망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의 영상이 될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무한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요새는 SNS가 굉장히 우리 일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화제가 되는 주제거리가 생기면 동시다발적으로 콘텐츠들이 폭발적인 양산이 되면서 혹시나 제가 거기에 가담이 되어서 오히려 제 의도와는 다르게 불안감을 심어주진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의료 방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광업, 제조 수출업,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까지 굉장히 깊숙이 우리의 삶과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것들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직업과도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다루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고, 오히려 힐링이 되는 영상을 하나라도 더 올리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지금 국내 확진자 수가 1,000명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 요즘같이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조금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선이자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진짜 많은 분들이 요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각별히 조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위안입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관련 기사들도 찾아보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을 정도로 씁쓸하지만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일상이 되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길을 가는데 흡연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네 분이서 이렇게 담배를 태우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오픈한 상태로 굉장히 밀접한 거리에서 담배 연기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주고받는 게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옮길까요? 모르겠네.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만큼 바이러스에 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 무지하구나. 그만큼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사례들이나 그런 관련 서적, 논문들을 이렇게 구글링해서 찾아본 결과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 뭐가 있죠? 네, 사이언스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거에 버금가는 학술지가 이제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메디슨에서 A SARS 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ts로 시작하는 어떤 제목을 가진 논문이 5년 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살펴본 결과, 제가 이제 화학 전공자라서 아주 깊은 이해까지는 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대략적으로는 박쥐와 쥐로부터 각각 바이러스를 빼내서 기존적으로 새로 만듭니다. 그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봤더니 이게 인류에게 심한 폐렴 증상을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백신이나 치료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 프로젝트 논문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법들을 연구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이거는 대비하기 좀 힘들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거는 이 논문의 주최자들의 소속 기관을 살펴보면 우한 내에 있는 그 우한 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다는 사실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을 보고 아, 이게 우연이 아니다, 혹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팩트가 나온 게 없고, 저는 이 영상을 사실 기반으로 제작을 해야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자 이 논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장시간 연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야 할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다시 입원한 사례도 있을 만큼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만큼 무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인데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여기다가 두서없이 막 많이 적어놔가지고 지금부터는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섭취, 꾸준한 운동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혹은 생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 패턴이라 하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규칙적인 기상 시간, 취침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굶는 것보다는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 내에는 다이어트 계획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밥 먹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바이러스는 차가운 환경보다는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시 이제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조금이나마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난 아니겠지, 우리 지역도 아닌데 뭐, 난 괜찮아, 나 건강해, 이런 아니란 생각보다는 모두가 협조하고 조심하고 노력해서 하나 된 마음이 되어야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바라봐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분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더 적어놨는데 이거를 마저 읽고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증상이 당장 없더라도 사용하시는 수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 형제 등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1매씩 따로 사용하시고 시계나 국반찬 같은 경우도 개인 그릇에 담아 먹도록 하고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시되 정 만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뭐 악수나 접촉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피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곳에서 만남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받을 일이 있으면 택배가 하루 늦게 도착했다는 생각으로 하루 뒤에 뜯어서 열어보시고 마스크는 여러분 항상 빈틈이 없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서 착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뭐 소파에 앉거나 TV를 틀거나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제히 화장실로 향해서 몸을 청결히 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만 씻을 게 아니라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도 집에 들어오면은 같이 닦아주세요. 제일 손으로 많이 만지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은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가 격리된 상태로 1399에 연락을 해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이 감염되면 진짜 그때는 너도 나도 정말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역학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더디다고 해요. 더딘 만큼 여러분들이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줘야 되는데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나 전혀 안 아프다,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속이다가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양성을 받았는데 역학조사에서 왜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천지 명단을 받아서 보니까 거기 모임에 있었던 걸로 판명난 사례도 있고 역학조사가 나오면 성실하게 정말 협조해줘야 우리 다 같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역학조사라는 거는 예방이 아니라 대책 수준 정도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재난 문자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하신 분 중 발열 호흡기 증상 시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부족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아, 나 발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대구나 경북 신천지 간적 없으니까 일단 동네 병원이나 가봐야 되겠다. 뭐 나는 저기 간적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문자 보면은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한 다녀오신 분들 중에 해당 증상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퍼졌고, 지금은 신천지에 다녀오신 분들 중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면 그때는 또그 장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지금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거는 특성상 숙주에서 숙주로 옮겨갈 때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이된 놈들 중에 가장 강한 형태의 놈이 다른 숙주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은 놈이 또 다른 전파자에게 숙주로 옮겨갈 때또 변이가 되고, 강한 놈이 살아남고, 변이 되고, 강한 놈이 살아남고,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확진자 진단 키트가 어느 정도의 변이 상태까지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디텍팅 할수 있는지의 여부도 우린 지금 잘 모르고 있고요. 또그 가능성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국민분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끔 정말 모든 사소한 가능성까지 다 염두를 해서 우리 예방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 지원과 힘을 쏟아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각종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경우 관련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빠르게 소집을 해서 팀을 꾸린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는 것이 모든 가능성을 예방하고 빠르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조심하고, 더 협심하고, 더 경계해서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에 윤활유 같은 역할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분들을 포함해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확진자 판정 받으신 분들도 빨리 완치가 돼서 다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이태리, 태국, 홍콩 등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